상상해보자. 한국에서 뉴욕까지 순간이동은 가능할까? 과학적으로는 가능하다. 얼마 전에 영상으로 과학이 말하는 순간이동에 대해 말한 적이 있듯 내 몸의 설계도를 원하는 장소에 전송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수노공이 하는 순간이동과 같지는 않지만 과학은 순간이동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면 시간여행은 어떨까? 사람들에게 시간여행은 정말 꿈같은 이야기다. 내가 만약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로또를 사고 미천을 모은 다음에 비트코인을 왕창 사둘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주식을 산다던가.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사실 시간이동이 가져올 변화에 비하면 공간이동은 어린이 장난 수준에 불과하다. 공간이동도 현재 과학기술로는 어렵지만 원리가 이미 입증되었고 실제로 광자 하나의 순간이동을 성공시킨 사례도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광자 하나의 시간이동은 실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간이동은 정말로 불가능한 걸까? 사실 미래로의 시간이동은 가능하고 비교적 쉽다. 영화에서도 자주 나온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쿠퍼는 블랙홀 가르강트야의 영향을 받는 한 행성에서 잠시 표류되었다가 돌아온다. 그리고 우주선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미래로의 시간이동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간단한 방정식으로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대학생 수준의 현대물리학 교과서에 있는 이식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초고속 우주선을 개발해서 빛의 속도의 99.9999999996%로 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의 시계로 하루를 여행한 후 지구로 돌아오면 지구 시간으로는 이미 1000년이 지난 후다. 보이는가? 이게 바로 미래로의 시간이동이고 실제로 원리상으로 불가능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 방법이다. 물론 광속에 한없이 가까운 속도로 달려나가는 우주선을 타고 있으면 우리 몸은 완전히 찢겨나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몸은 모종의 장치로 인해 무사하다고 생각하자. 즉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로 가지 못하는 건 물리학 법칙 때문이 아니라 기술, 정확히 말하면 빛의 속도와 비슷하게 달릴 수 있는 로켓을 만드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은 미래로의 시간이동을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로의 시간이동은 여러가지 패러독스를 유발하기도 하며 수많은 물리학자들은 과거로의 시간이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그걸 아는가? 아직까지 그 어떤 이론도 과거로의 시간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100%의 신뢰도로 입증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나는 과거로의 시간이동이 혹시라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전개할 것이다. 미래는 되는데 왜 과거로 가는 것은 더 어렵고 패러독스를 유발하는가? 쉽게 이해되는 흔한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 당신이 당신의 부모님의 결혼을 막으로 1990년으로 갔다고 해보자. 결혼을 막는 것은 가능할까? 만약 과거로 가서 방해에 성공했다면 당신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태어나서 과거로 왔다. 이 무슨 어이없는 상황인가? 이 상황에 대해서 과학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말한다. 첫째, 내가 좋아하는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의 표현을 빌리면 시간은 얼어붙은 강이다. 이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얻은 이야기인데,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는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시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사건들은 이미 그곳에 존재한다. 당신이 태어난 순간, 그리고 당신이 죽는 순간은 시공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은 예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은 오른쪽 카드를 클릭하고, 아무튼 이 이야기대로라면 한 번 존재한 것은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에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 즉, 당신은 절대 부모님의 결혼을 막을 수 없다. 당신의 부모가 결혼하는 1990년 그 순간 이미 당신은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당신이 1990년으로 시간여행을 한 것은 반드시 당신이 그곳에 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과거로 갔다고 착각하겠지만 사실은 이미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아무리 애써도 원주율 파이의 값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이 과거로 간다 한들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Maybe if you go to the past, you cannot change the past. 쉽게 말해서 당신이 과거로 간다면 그것은 시공간에 이미 당신이라는 존재가 1990년에 있었다는 의미다. 그리고 과학이 말한 두 번째 방법, 여기서는 양자역학이 등장하여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 과거 여행의 아이디어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건 다음 주 일요일에 올라올 2편을 봐주시길.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내가 편집하기 힘드니까.